고구마 관련된 건다 좋아하는 거 같아. 오늘은 에이블리랑 함께한 영상이라서 제가 에이블리에서 고른 제품들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쫘라라락 모아놨습니다. 딱 봐도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 이것까지. 오늘 요것들로 예쁘게 집 꾸미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전에 지금은 아침을 먹을 건데 제가 에이블리에서 요것도 골랐거든요. 이게 와플이랑 샌드위치 메이커예요. 저희 집에는 와플 기계 엄청 큰 것만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지고 싶었는데 에이블리에 있길래 얘도 한번 골라봤어요. 이걸로 일단 아침을 먹을게요. 잠옷도 이렇게 에이블리에서 고른 제품으로 오늘 커플 잠옷으로다가 입었답니다. 요즘 커플 잠옷 많아져서 좋아. 그리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요 곰돌이, 리본, 실내화까지 에이블리에서 선택을 해봤어요. 언니가 사준 체리째. 누릅니다. 와플 기계는 크게 아메리칸과 벨기안이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건 아메리칸 와플 기계고요. 여기에 조립할 수 있는 건 벨기안 와플입니다. 아, 맞아, 맞아. 우리가 오고, 오, 안 탔다. 이쁘게 굽는데? 이컵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곰돌이 컵. 이거 곰돌이 귀 거꾸로 이렇게 돼 있다? 맞아. 이거 음료 따라. 음료 넣으면 귀로 물 들어가. 너무 귀엽더라, 이거. 음료는 이거 한번 마셔볼 거예요. 이거 오늘 처음 마셔보는 토마토 주스야. 이게 100% 토마토래. 제가 요즘 토마토에 관심이 많거든요? 자, 불바다 곰돌이로 만들어 볼 거야. 술취한 곰돌이가 되겠네. 이거 막 아메리카노 갈색의 그런 음료를 왠지 담아야 될것 같은데 내가 아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어. 오. 빨간 곰돌이다. 응. 오, 바삭해. 오, 엄청 바삭해. 간단하게 한것 치고는 꽤 괜찮은데? 따로따로 하기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시간이 짧게 걸려서 좋은 것 같아. 한 방에 그냥 넣고 누르고. 내 다리에 맞으면 너 죽어. 편지 아니야? 연애 불행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상한 거? 친구들 준비됐나요? 수업 시작할 사람 같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 꾸미기를 해볼 거랍니다, 친구들. 그리고 에이블리 그 라이프 카테고리에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막 엄청 사이트 많이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이래가지고 찾기가 힘든데 에이블리 한 군데 딱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찾았던 제품들? 아, 이런 막그 인스타나 핀터레스트 인테리어 된 사진들 보면서 아, 이런 건 어디서 파는 거지? 이랬던 게 에이블리 들어가니까 있는 게꽤 있는 거예요. 에이블리는 제가 예전에도 같이 광고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에이블리에서 고른 제품들도 지금까지도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올렸던 주방용품 소개에서도 그 에이블리 제품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 잘 쓰고 있고. 자, 먼저 비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 선반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채워줘야 예쁘거든요. 요즘 제가 이런 아크릴에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소품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브랜드가 스튜디오 리포소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브랜드인데 에이블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크릴에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는 이 느낌이 너무 한눈에 보자마자 완전 반해서 보자마자 담았고, 그리고 이 브랜드에 이런 아크릴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소품들이 쭈르르륵 엄청 많이 있는데 진짜 다 고르고 싶었어요. 너무 예쁘고 이 아치형 모양이랑 이런 곡선들? 이런 거 진짜 어디서도 못 본 그런 소품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순간을 위해 언박싱하지 않고 기다려줬던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캔들이에요.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할 거야. 뚜르르르뚜. 예쁘다. 대박. 해피 버스데이라고 써있는 이런 캔들이에요. 너무 예쁘다. 이거를 짠! 여기다가.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 엄청 예쁜 카페 같아 갑자기. 그러니까. 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색깔별로 하나씩 민트랑 화이트 이렇게 골라온 이게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 보통 저는 이런 모양의 캔들 홀더는 많이 봤어도 이런 무선 조명은 처음 보거든요. 무선이라는 점 때문에 완전 반했어요. 이게 유선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지저분해 보여서 인테리어를 해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충전식 무선 조명 램프라서 이렇게 누르면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조명이 커지고 이렇게 색깔도 화이트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곡선의 모양이며 색감이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다음 거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화병이에요, 화병. 여기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으로 꽃 한 송이 정도 넣을 수 있는 이런 곡선이 동글동글 들어가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이 모양이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예뻐서 제가 추가로 더 제 돈 주고 사려고요. 이거 거실에도 두고 그리고 저 카페방도 꾸밀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방에도 두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 대박. 짜잔. 다음 거는 바로 향초 꽂이입니다. 요 느낌이 너무 요즘 스타일 아니냐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막 이런 짜잘한 소품 하나하나 사려고 하면은 막 어디서 사야 될지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될지 서치하기가 되게 힘든데 에이블리에 이런 짜잘짜잘한 소품들 예쁜 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 인테리어 싹 다 바꾸면서 소품들을 막 찾아보고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에이블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픽을 한 제품. 색감까지 완벽. 그치 소마? 이거는 원래 여기다가 제가 당근 조명을 올려놨었잖아요. 이 가짜책 위에다가 그 당근 조명은 카페방으로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짠! 이거 올려주면 딱이에요. 여기 이 가짜책에 이거 올려주니까 너무 찰떡궁수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화이트 인테리어랑도 잘 어울리죠, 이 색감이. 엄청 막 겉돌고 따로 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무드, 레트로한 무드랑 완전 찰떡궁수로 잘 어울려요. 우리 물그림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 엄청 새콤하다. 적극적으로 냄새 맡은 다음에 얌전히 익히. 솜이 특징. 처음엔 엄청 샀는데 지금 먹을만하다. 자극탄산도 썰어가지고. 썰어서. 그거 자극 잘 안 좋으니까 좀 아껴줘. 이쪽으로. 이것도 못 먹자면 큰일 난 거지. 왜? 되게 맛있게 먹는다. 오늘 날씨가 엄청 흐려서 그냥 집에 불 다 꺼놓고 거실에 이 조명만 이렇게 켜놨는데 조명 켜놓고 보니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그동안 이 벽난로 오브제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서 좀 괜히 샀나? 이렇게 후회도 됐는데 이런 예쁜 소품들로 꾸며놓으니까 너무 예뻐 진짜. 그치? 조명 들어가니까 되게 작전 느낌 좋잖아요. 진짜 소품이 확 살려주는 것 같아. 너무 예뻐. 저 제일 밑에 거는 왠지 막 미니미한 소프 같은 데서 살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 아기자기한 느낌이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소품의 힘이다 진짜. 가지 덮밥을 해먹으려고요. 여태까지 먹던 방법이랑은 좀 다르게 해볼 거예요. 요즘 가지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진 마늘, 자, 요런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햄버거 할 거야? 가지가 아주 예뻐졌다고 전화해라. 가지가지 하는구나. 약간 하이라이스 같다. 그러게. 그치. 몹시. 짠. 에이블리에서 완전 제 취향 저격 수저 받침이 있길래 이것도 골라봤어요. 아, 나 근데 이게 넓어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 넓고 그리고 막 골드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어서 식세기 돌려도 되고. 그렇더라고. 어쨌든 이거 너무 잘 고른 것 같아. 이거 완전 꿀템이야. 핵꿀템. 나 이렇게 귀여운 수저 받침 진짜 처음 봐. 귀여워. 한 입. 맛있다 이거. 덮밥류의 음식이 간단하면서도 맛도 있어서 요즘 완전 빠져있어. 또 빠져있대. 여러분 덮밥류의 요리를 해드셔보세요. 여름에 설거지하기 귀찮으시잖아요. 너무 가지 한 개 더 넣었어도 됐겠다. 이제 한번 시작해야 돼 또. 여름이한테 보이지 마. 알지? 왜? 한여름도 알아? 진짜 너무 맛있다. 자, 고제구할 수 있는 데 찾았어요. 저기서 만났네? 저게 냉장고야 저거? 커플이라는 거에서 마음에 들어. 이런 쌍쌍 곰돌이가 들어가 있는 쌍쌍 곰돌이 잠옷을 입었답니다. 누가 봐도 신혼부부 재질. 내 계획에 넣어.
오늘의 아침밥은 제가 이렇게 토마토랑 사과랑 해서 토마토 사과 스프를 맨날 해 먹었었잖아요. 그거를 좀 변형해서 이렇게 토마토 사과 스프를 만든 다음에 면을 삶아서 레알 수제 토마토 파스타를 해 먹어보려고요.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요? 예. 예. 이거 백종원이 아닌데요. 아뇨, 아뇨요. 아뇨, 아뇨요. 이. 이. 재료 준비 끄시구먼요. 몽창 딸이 넣어줘. 나도 이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다. 무슨 노래야? 어때 나이래? 멋져. 맛은 엄청 맛있는데 색깔이 너무 안 나는 것 같아서 치즈까지? 응. 그 이게 주 파스타랬어, 그치? 응, 동물아. 이거 다 동물 모양이야, 지금. 알라리, 알라리가. 응. 어? 알라리, 알라숑? 이게 어디가 동물 모양이라는 거지? 옆에서 보면은 응. 동물 모양이야. 근데 이게 뿌러 이게 거북 이게 거북이. 아 이게 거북이야? 응 거북 그 등껍질이랑 거북이 머리고 요거 막 기린하고. 꽤 세심하게 봤네. 소스 대령하십니다. 와. 와 나 이렇게 맛있게 될 줄 몰랐어 진짜로.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면서. 건강하면서 맛있는 맛. 너무 좋더라고. 응. 만족도가 두 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상차림. 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 도리도리 곰돌이 세트 친구들. 너무 귀엽죠? 곰돌이 덕후로서 안 고를 수가 없는 이 곰돌 커트러리에다가 곰돌 수저 받침 색깔도 깔맞춤 깔맞춤 진짜 너무 예뻐. 먹읍시다 먹읍시다 맛있게. 뭐 따라한 거예요? 몰라. 어디선가 이거 이제 봤는데. 먹읍시다 먹읍시다 맛있게. 잘 먹을게. 아, 맛있겠다. 와 대박. 진짜 집에서 만든 홈메이드 건강한 느낌 플러스 맛이다. 이 면도 맛있다. 너무 찰떡이다. 근데 그 문제는 좀 예민한 거야. 우리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야. 혼나고 사왔어. 근데 사적인 모습. 정신 차려. 아, 그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고 했잖아요. 오늘.
네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지 제대로. 먼지가 있는 것 같아서 창문 잠깐 열어놔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상태 신경 쓰고. 아이고. 이 방에 파란색 이 러그를 깔았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 러그에서 먼지가 좀 나왔는지 이 방에 지금 먼지가 많아서 환기를 쫙 시켜놓고 그럼 청소기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은 요 카페방을 꾸밀 건데 이 카페방의 비포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꾸미기 전 비포 모습은 요렇습니다. 짜잔. 여기는 좀 못 본 척 해주세요. 근데 저거 솜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밑에? 어. 제 솜이 잘 들어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모듈 선반을 창문 앞으로 옮겼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지난번에 샀던 잡지 스탠드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거실에 있어서 거실에 있는 잡지 스탠드를 여기다가 둘 거예요.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졌냐면 이 방에 이런 물건들을 많이 갖다 놓으니까 이 동그란 테이블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테이블이 너무 투머치 느낌이 나서 그 부엌에 작은 테이블이 있거든요. 얘를 이 방에서 빼고 그 부엌에 작은 테이블을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요. 자, 여기 선반들이 지금 다 비워져 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를 에이블리 제품으로 아주 예쁘게 채워볼 것입니다. 이 거울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되게 특색있다. 이거 완전 이 테두리가 물결 무늬에다가 화이트에다가 이런 유니크한 느낌스가 이 방의 무드랑 잘 어울릴 것 같았어. 인어공주가 온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물사진 있잖아. 물사진을 골라봤어. 이거 엄청 이뻐. 이걸 이렇게 감성적으로 담아서 보여줬어? 어. 아, 너무 예뻐. 어떡해. 이 뜯기도 전에 벌써 이 빈티지한 이 물의 감성이 너무 충만하지 않아? 아, 이거 너무 이쁘다. 그치, 너무 예쁘지, 사진. 가보고 싶다, 이게. 이거 대박 이쁘고. 아, 이게 더 이쁘다. 와. 이거 진짜 초 예쁘고. 와, 이거 완전 핀터레스트 느낌.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똑같다. 어, 진짜네. 오. 그리고 짜라란. 야, 수영장. 예쁘다. 진짜 다 예쁘다, 다 예뻐. 집 같았고. 여기 이 선반은 꽉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듬성듬성 두는 게 예쁘더라고. 그렇게 예쁘다. 아, 이 시계 너무 예쁘지, 오빠. 아, 이거 예쁘더라. 어, 이거 완전 이 블루 컬러감이 요새 인테리어에서 엄청 핫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블루 컬러감의 인테리어 소품이 있다 하면은 완전 눈이 돌아요. 근데 이게 딱 블루랑 이런 크림색의 조합이 완전 이 레트로한 인테리어 느낌스랑 너무 찰떡궁인 거야. 나 진짜 이 시계 보고 한눈에 반했어, 한눈에. 이 시계는 건전지가 없는 걸 지금 깨달아서 그냥 일단 여기에 이렇게 두기만 할 겁니다. 헉, 대박 잘 어울린다. 이거 화병으로 안 쓸 때는 이렇게 그냥 오브제로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양초 홀더인데 이런 투명색 유리로 된 양초 홀더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그거 같잖아? 뭐? 미녀와 야수의 보면은 초 있어서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말도 하잖아. 맞아 그거 같아. 엄마랑 아들이 있고. 이거는 여기 이렇게 지금 집에 양초가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오브제로 이렇게 여기 두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뻐요. 와 감성있네. 진짜 감성적이야. 이 블루의 영롱한 이거 보여? 아 진짜 예쁘네.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이거 사진보다 실물이 얘 더 이쁘다. 이런 아크릴에 블루나 주황 컬러감 들어가 있는 게 이 레트로한 이런 이 카페방 인테리어랑 완전 찰떡궁합이더라고.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2단으로 돼 있어 이 선반이. 그래서 이 위를 또 꾸밀 수가 있다. 엄청 아기자기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아까 물 사진 이렇게 사은품으로 사진이 왔는데 이 사진으로 이거 꾸며보려고요. 이렇게 두 장. 아 예쁘다 이거. 오 예쁘다. 딱이다. 완전 여기 카페야 지금. 오 예쁘다. 그 내가 지난번에 완전 내 취향 저격 브랜드라고 했던 그 스튜디오 디오리 보소? 아크릴에 이런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는 소품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야. 우리 거실에 벽난로 선반에 뒀던 그거 있잖아. 그거랑 같은 브랜드거든. 이거는 지금 살짝 조립을 할게요. 엄청 미니 선반이네. 자 이거를 이렇게 쉽다. 엄청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숨어 잠깐만 판때기를 완성! 조립 짱 쉽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역대급 대박이다. 나 이거 색깔별로 내가 더 사고 싶어. 저 선반 밑에는 저렇게 솜이 놔두면 되겠다. 어? 어디? 저렇게. 여기는 솜이 자리가 됐다고 한다. 앞으로 여기서 OOTD 같은 거 찍으면 되겠다. 훌륭하다. 아 너무 예쁘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 벽면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신 거울을 일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랍니다. 룸투어 완성샷 룸투어 시작합니다. 따라따라따 혼자 쿵짜쿵짜 옛날 사람 부금. 햇빛의 간사대미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저는 다 예쁜데 그 중에서 베스트 하나를 고르라면 이건 것 같아요. 이 그라데이션이 진짜 너무 예쁘고 이 반사된 그라데이션도 완전 영롱하고 냉동 얼린 바나나. 냉동이 얼린 아닙니까? 맞네. 요구르트. 원래 요구르트 두 개 넣어야 되는데 요구르트가 한 개밖에 없어서 그 대신에 물을 조금 추가하고 그리고 신상 꿀을 샀어요. 집에 있던 꿀 다 먹어서 마켓컬리에서 한번 좀 비싼 꿀 한번 사보자 해서 마켓컬리 중에서 비싼 꿀로 한번 골라봤어요. 근데 이 꿀 안에 이거 벌집 들어가 있다? 근데 그거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꿀 안에 그 벌집이 들어가 있어요. 시작! 여기다 곰돌이 잘 뿌려놓고 이게 이중컵인데다가 곰돌이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 좋아. 이중컵 좋아. 응. 이 형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인가 봐. 여기 카페에 강아지도 있네. 짜라짜라짜 한번 짜놓고 먹어볼까? 아 제가 주문한 키바주스 맞죠? 네 키바주스? 좋다.
맛있네. 근데 난 바나나 안 들어간 게 더 맛있다. 그래? 난 키위가 좀 셔가지고 바나나 들어간 게 괜찮은 것 같아. 약간 딸바인데 거기서 키위 맛이 나네. 키위가 변비해 줬대. 그 뭐 변을 묽게 해준대. 키위가. 배 엄청 찬다. 너 한잔 더 할래? 어. 와. 우와, 구름 진짜 예쁘다. 지금 6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배가 금방 고파져서 가지 덮밥을 또 해먹으려고요. 지난번에 가지 덮밥 해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가지 덮밥이 너무 간편하면서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해먹었는데 오늘 또 해먹으려고요. 가지 덮밥 진짜 중독됐어. 맛있어. 메늘 다진. 이거 처음 할 때는 이 다짐육에다가 전분을 추가했었는데 그거보다 그냥 마지막에 전분물을 이렇게 둘러주는 게 훨씬 낫더라고. 근데 전분물이 확실히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랑 확실히 틀려. 재밌는데? 굴소스 사야겠다. 이렇게 듬성듬성. 양파가 속에는 썩어 있었네. 가져갑시다. 가지 가져갑시다. 같이 가지 가져갑시다. 강태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랬잖아. 니콜아, 이제부터 너는 왜 어렸을 땐 이게 맛이 없었을까? 가지가. 내가 그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정리하려는 거야? 뮤직비디오 찍으려는 것 같아. 헤어지는 게 저렇게 좋아? 로맨틱해? 진심이라서 행복해. 다행이야. 완벽한 이별이다. 어떡해. 완벽한 이별은 없는 거야. 이럴 것 같아. 그런가? 응.